정글 잡는 해병대 정석원. 그리고 네, 안녕하세요. 저 3년 만에 돌아온 배우 김혜성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먼저 박수 칩니다.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렇게 저 들이닥치니까 조금 긴장이 많이 되고 지금 어버버합니다. 말도 어버버로 나오고. 저녁 2주 만에 첫 방송을 정글에서 하게 된 혜성 씨. 곱상한 외모에 무뚝뚝한 부산 사나이를 아끼는 한 남자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권력의 중심 백만족장. 천하의 백만족장을 사로잡은 막내 혜성의 매력은 바로 부지런함. 정말 일을 할 줄 알더라고요. 도움을 줄 줄 알더라고요. 굉장히 세심하고 판단력이 되게 좋아요. 뭘 필요한지, 이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잘 파악해요. 혜성아, 너. 혜성아. 네. 혜성아. 네? 혜성아. 짐 가져오고 그러고 오자. 수고했어. 이거 어디 들어가는 거야 이거? 어, 누가 들고 가자? 네? 야, 네가 들고 가자. 이거 좋아할 일이 아니야. 그럼. 출연자 중에 제일 막내고 좀 살갑게 다가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또 그런 성격이 못 돼가지고 잘 융화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런 그를 말없이 지켜보던 또 한 남자. 그의 이름은 바로 박정철. 다니면서 뭐 낯선 곳에서 생존하고 뭐 그런 것도 생존하는 방법들 그런 것도 많이 배우지만 사람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. 별거 없어. 누가 나 죽어라. 좀 좋아하시겠구나. 꾸준히 하는 운동은 될 것 밖에 없어. 지금까지는 어떤 것 같아? 이제 며칠 안 됐지 사실. 아직까지는 재밌어요. 오랜만에 방송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 본래 모습을 무조건 어느 순간에 드러나. 정글에서는 근데 어느 순간에는 자기 어떤 본래의 그 안에 것들이 다 밖으로 나오거든. 그러고 다른 사람이 날 봐도 그렇겠지. 정철이 형이야. 정철이 형이랑 처음에는 안 그래도 나이 차이가 뭐 띠동갑도 넘고 연기자 대선배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도 불편하고 했는데 하루 이틀 먹고 자니까 같이 편해지고 제가 어제 손 다쳤을 때도 정철이 형이 제일 먼저 와가지고 제 손 보면서 닥터 선생님한테 또 상태 체크해주고 하면서 정말 정철이 형한테 힘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. 어차피 같이 같은 공간에서 같이 고생하면서 사는데 사실 뭐 형 동생 뭐 별로 의미 없어요. 그냥 친구처럼 툭 터놓고 마음 지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혜성이 그 친구가 저한테는 듬직한 어떤 그런 존재가 됐죠. 안 친하세요 두 분? 친해요. 친하다면 어깨 올리고 손 올리고 있잖아요. 어색하게 시작했지만 나이차를 뛰어넘은 띠동갑 선후배 커플. 강한 체력과 특유의 우직함으로
병만족에게 큰 힘이 되어준 히말라야 막둥이 혜성군은 남자가 봐도 참 괜찮은 친구 같습니다. 정글의 상징 김병만 곁에는 사실 또 다른 김병만 30명이 있습니다.